그 배달의 용량 갑니다. 정확히 배달의 용량 가야 돼. 배달의 용량. 저 처음으로 스키 씨랑 만나요. 꽃집도 들리라는데? 설마. 설마 준비를 한 거야? 와! 여러분 국방이에요. 참고로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야. 미미 관련할 거 올릴 거 아니면은 올리지 마세요. 아, 국방이에요, 여러분. 미미 거는 약간 유튜브 각으로 쓸 거라서. 아, 저요? 어. 일사이로 해요, 오빠 오늘. 네. 왜요? 와, 국방에 일사이로 있어요. 국박세다. 오면 나오면 못 먹을 수도 있겠네, 잘. 근데 왜 우리 앞에 우리 하실 때 그래? 이게 오늘 이제 밥을 맨날 먹고 가면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서. 그 왜 거기서 재미를 따지는 건데? 나 그냥 밥 양갱 무전 취식하러 온 거야. 대단하다. 네 팬들이 일사 해주겠지. 제끼리 안 해줘. 아니 내 방 애들은 안 하는 이유가 있어. 우리 뭐? 방 친구들은 내가 한 끼 먹는 거 알아가지고 이것까지 막지 말고 사람 먹고 살아야 돼. 이 느낌이어가지고 야 먹는 건 냅둬라 이런 느낌 있어. 아니요뿐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세요. 민사이 금연을 할 수 그러니까, 있게. 귀여워. 존나 섹시한데? 네, 알았어. 형 왜 연애가 안 하세요? 연애? 못하는 걸 생각 안 해? 못하는 거예요 형님? 오늘 일사치로 됩니다. 오늘 일사치로 돼요. 잠깐만. 아니 이거 오빠 이게 와블리 조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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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건드려? 여튼 니네가 날 건드렸다. 빠디. 또 근데 오빠 나 오랜만에 봐서 살 안 빠졌냐? 아 미안해 간식 줄게. 많이 빠졌네. 아니 그만. 많이 빠졌네. 집어넣어. 씨발. 멘보샷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? 멘보샷도. 근데 멘보샷 여기 들어간 재료가 좀 틀리지. 용역 멘보샷 존나 맛있는데. 맞지. 제가 맛없게 만들진 않아요. 제가 맛없게 만들진 않아요. 미미짱 에어 선교도 하는데 에어 식사. 아니 에어 선교 하지 마요. 그런 거. 그냥 그 순위가. 뭘 먹여 줄 거야. 근데 진라우님 보면 자. 맛있겠다. 이거 그냥 튀김만 먹어도 맛있겠는데? 이제 볶아볼까? 근데 이거 이대로 먹어도 맛있어. 아니 진짜 죄송한데 이거 140개 하나 140개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? 또 받아야 돼. 아 양갱이는 먹어도 되잖아. 나 먹어도 돼? 양갱이는 먹어도 되는데 얘가 미미짱만 안 먹고 먹은 거야. 근데 저 부산거리를 운전을 했어요. 서울은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시간. 맛있지. 그 텐더러이 맛있어. 아니 이게 소스를 별로 안 볶아도 간에 다 내고 여러분 갓 튀긴 게 진짜 제일 맛있는 거 아시죠? 지금 딱 그거예요. 아 진짜? 아 배 개워. 네가 어그로만 안 끌었으면 사실 저 한 끼도 먹었어요. 아 잘 먹었어요. 치안 버들님 미미짱 150개 감사합니다. 야 너 이 정도면 사람들이 너 싫어하는 거야. 미미짱 음식을 이렇게 안 좋아? 요새 제 방에 그 방도 안 켜가지고 공기가 올라가 있거든요. 그럴 만한 이제 잠깐만 좀 옆으로 공기가 올라가 있어가지고 와 저 뭐야? 황비용이라고 이거 말. 황비용? 황비용? 아 잘 먹을게. 오빠 빨리 기다리면 난리 날 수 있어. 와. 너무 맛있어. 이거 진짜 맛있어. 이거 진짜 먹어. 와 여기 진짜. 저거. 와 이거는 너무 맛있는데? 아 진짜 미쳤어 이거. 짭짤하고 되게 맛있어. 야 그거 고추랑 같이 먹. 고추하고 양파랑. 고추? 아. 근데 맵지 않아? 하나만 먹. 먹어봐. 안 매운 거야? 나조기. 오빠 이거 코코 먹어. 코코. 코코가 뭐야? 코코. 고추. 저거 같이 먹어봐. 맛있어. 아, 진짜 맛있어. 대박인데? 많이 먹었는데 이제 그만 먹으라. 그러니까 양갱이 그만 먹을 때 됐지. 왜 이렇게 민심 나락가라는 소리를 계속하냐. 아유. 지 동생인데 참. 아니 동생이니까 그치? 양갱 착하다. 많이 먹어라. 어디 한번 소스를 만들어 보실까? 나 불러 내가 웨이트리. 미미짱 밖에서 양갱 잘 챙겨줘야지. 하지만 보이는 모습은 또 그게 아닌걸? 내가 본 게 있어. 형. 형 방제가 역겐 두 분 모시겠습니다 했어요? 응. 오빠 내가 진짜 냈다. 왠지 알아? 너 내가 얼마 전까지 너 유부녀 미미짱으로 알고 있었거든. 저번 달 있네. 근데 이 정도면은 오빠는 진짜 컨텐츠 장인이야. 딱 아쿠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컨텐츠를 야무지게 하니까 내가 많이 보고 배워.
아 행복해. 행복한 거 맞아? 와 너무 맛있겠다. 와 저 뭐야? 어양맛이 진짜 먹으면 이거 하면 미쳐. 소스가 무슨 맛이 나는 소스인데? 달콤달콤 매콤짭짭. 이거 봐 안에 새우 든 거 봐. 와 지진다. 아 진짜 맛있어. 맛있어? 응. 아 너무 맛있는데? 그럼 됐다. 맛있으면 됐다. 나 오늘은 볶음밥 맨날 계란하고 이렇게만 했잖아. 간장 볶음밥 스타일로 해줄 거야. 아 너무 맛있는데? 왜 맛있겠다. 두색이 돼버렸고. 아니 형 방도 확실히 채팅이 좋아하네. 재밌는 채팅. 그럼 유해 사람들이. 아 나 지킬 거 지키고. 나 뭔지 알고 그냥 놀리긴 하는데 싫어하는 거라. 그래갖고 좋아. 나 아 칼든 사람이 무서워가지고. 아니 내가 너네들 나한테 안 맞아봤잖아. 왜 그래? 아니 여기 형 실제로 보면 주먹이 이만하게 돼. 이만해. 이만하게. 누가 보면 항상 사람 때리는 줄 알겠네. 형 그거 알아요? 그 시청자분들? 도둑놈 때리라던데. 아 그거 알지? 그거 우리 시청자 다 알아. 도둑놈이 용형 자고 있는데 들어왔는데 때려 잡혔잖아. 진짜 용형은 진짜 듣고 뽀자긴 또 찰칵. 와 누가 안 데려가나 저 형. 이미짱 추천해요? 아 저도요. 저랑 결혼하실래요? 결혼할래요? 오랜만 저 재료 많이 들어간 볶음밥은 귀찮아서 잘 안 하는데. 왜요? 안 하는 이유가 귀찮아서 하잖아. 재료 많이 썰어야 되잖아. 맛있거든. 아 형님 잠깐만. 짠. 짠. 양갱이 이뻐요. 양갱이 실제로 이쁘면 솔직히 너네들 말도 못 걸어. 양갱이 존나 이뻐.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.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. 유니짱 그 명품 갖고 싶어? 존나 이뻐요.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. 여러분 그때 먹어봤는데 어양가지 양념이 이렇게 얹어 먹으면 더 맛있더라고요. 오빠 이렇게 꽤 먹어봐. 진짜 개 맛있어. 양양 그 닭가슴살인데 진짜 뻑뻑하지? 부드러워. 몰라 제가 저기 봉준 저기 그 배달의 용형 갑니다. 정확히 배달의 용형 가야 돼. 배달의 용형. 저 처음으로 스키씨랑 만나요. 형님 저 복장 검사할 겁니다. 차려입고 가시면은 상처받을 거예요. 나 이대로 갈 거야. 오케이. 왜 물이셔요? 왜? 이대로 가면 안 돼? 멋있잖아. 알겠어요. 아나 안에 옷 괜찮은데 안에 옷 이뻐요. 나 땀나는데. 아 땀나네. 오케이. 오케이 그거 인정. 오케이 옷 갈아입고 가겠어. 그거 인정. 새 옷 까서 가겠습니다. 새 옷 까서. 꽃집도 들리라는데? 형님 꽃집 어때요 꽃집? 설마 준비를 한 거예요? 와 형도 수컷이었구만? 아니면 너네 좀 얘기 좀 하고 있어봐. 나 세율이 좀 하려고. 아우 진짜요? 우리 스키씨가 또 갑각류를 좋아하신대. 우리 스키씨. 아 우리 스키씨가 갑각류를 좋아하신대잖아. 와 형 개 깠다. 여러분들 드실 게장용 됩니다. 와 4미짜리고요 엄청 커요. 엄청 와, 커요. 맛있겠다. 유우님 볼 찍어. 공중파. 왜냐면 왜? 대기고 원래 29일날 킹크랩 해달라 그랬거든. 어떤 적이 없잖아. 그렇지. 죄송합니다. 그래? 야? 진짜 다 진짜로. 진짜 이게 칠리크랩 되거든.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튀겼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를 살짝 졸여줘야 돼. 아 치킨 같아. 자, 딱 칠리크랩 딱 느낌 나죠 여러분? 약간 매콤하고 이런 느낌. 나 껍질까지 씹어도 돼. 100개다 씹혀. 100개다 씹혀. 안 짜지? 당황했는데? 아 그 껍질 엄청 고소하네. 소스가 진짜 미쳤는데요? 약간 이국적인 맛. 어 맞아. 먹어본 듯 안 먹어본 듯 그런 느낌 나는. 매콤도 한데 그 마요네즈 때문에 이제 고소하와. 그리고 케첩 때문에 약간 살짝 맛도 나고 토마토에 약간 감칠맛도 있고. 와. 향나새우입니다. 향나새우. 여튼 오늘 이렇게 또 음식 준비했고요. 여러분 감사하고요. 저희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 용바. 잘 먹었습니다. 빠이.